30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대피작전이 종료되기 하루 전인 30일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겨냥해 발사된 로켓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에 의하면 공중에 오른 5개의 로켓을 포착했고 3발은 공항에서 벗어났으며 CRM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한 발을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습니다. 또 다른 한 발은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이 이번 사건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미군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선순위에 두라는 명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은 미국 무인 항공기가 자폭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물을 탑재한 차량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일주일 전 대피 작전이 지속되고 있는 카불 공항에는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지난주 5세 아들을 공격한 마운틴 라이언, 즉 퓨마를 맨손으로 공격해 아들을 구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린이 및 야생동물부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서부 칼라바사스 집 근처 나무 옆에서 65파운드의 퓨마가 5살의 아이를 공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서 대변인 패트릭 포이는 아이 엄마가 구조하기 전까지 퓨마는 아이를 물고 45야드를 이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집에서 뛰쳐나와 맨손으로 퓨마를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아들을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처음 비명소리를 듣고 공격받은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으며 아이는 머리와 몸에 외상을 입었고 LA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공격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야생동물 관리들은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인근에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퓨마를 발견했으며 퓨마의 위치와 공격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당국은 성명을 통해 야생동물 법의학 과학자들은 퓨마의 사체의 발톱 아래서 채취한 샘플과 아이의 DNA가 일치해 동의 퓨마인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죽은 퓨마는 약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먹이 찾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아이를 공격한 듯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핵무기의 연료를 생산하는 주요 원자로의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평양 북쪽 영변에 있는 북한의 주요 핵단지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지목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핵무기를 만든 데 사용되는 두 가지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영변 방사능 화학연구소에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이 시기는 북한이 발표한 원자로에서 방출된 방사선 조사 연료 재처리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 외교 당국이 멀쓱해졌습니다.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부터 미국은 북미 대화를 제의하고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그리고 북핵 협상 교착 상태 돌파를 모색하는 가운데 뒤통수를 맞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으며 30일 열린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내용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핵 현안이 주 의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대의 한 교수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수업 도중 돌연 사퇴했다고 대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88세의 어윈 번스타인 교수는 지난주 24일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번스타인 교수는 25명으로 구성된 수업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 없이 참여하자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착용하라고 말했지만 학생은 숨쉬기 어렵다며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다시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했고 학생은 무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번스타인 교수는 자신이 기저질환이 있고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크다고 언급했으며 결석한 학생 2명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군에 있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과 수업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하고 수업 도중 강단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30일 발표에서 순간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절반이 몇 시간 동안 중단되어 수백 명이 발에 묶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이번 전력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노선의 80개 이상의 열차가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월요일 새벽 1시 30분까지 운행이 4시간 30분 동안 중단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이 운행이 중지된 차량 중 두 대에 갇힌 승객들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직원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걸어나가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국 직원은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가 탈출은 위험하며 서비스 복구도 지연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전력 부족으로 인한 운행 중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최근 스쿨버스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아이의 통학편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알렸습니다. 성명에 의하면 지난주 약 90명의 스쿨버스 운전사가 사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카고 공립버스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번 대규모 사임 이전에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취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모든 버스 운전사의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구의 의무화라고 알려졌습니다. 관련 학군은 학부모들에게 첫 두 주 동안 $1,000의 비용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한 달에 $500씩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7,237명, 신규 사망 28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2.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4,277명, 신규 사망자 수는 1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chicagototal.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